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바이오하자드 7 DLC 다운로드 콘텐츠가 나와가지고 악몽 또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악몽.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악몽은 자동적으로. 예, 오늘 또 악몽 처음 플레이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한 4번, 5번째 도전 중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략까지 만든 거 아니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게임을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악몽에 대해서. 나이트메어. 크, 영어 미친 영어 실력. 어쨌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로딩이 좀 길어, 이 게임이. 많이 길어. 또 여기서는 또 클랜시가 주인공인데 이제 클랜시의 별명은 영고크리죠. 영원히 고통받는 클랜시. 이 게임의 제작사는 클랜시를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몽은 제가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꿀팁과 공략을 처음 해보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배경이군요, 악몽은. 악몽은 왠지 모르게 저도 갑자기 대충 게임 시스템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악몽의 게임 시스템은 일단 일어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템을 먹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구급약 왠지 모르겠지만 사야 될 것 같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구급약이 4개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칼과 권총, 저 같은 경우는 산탄총과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950원이 남아있는데 속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체력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치료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뭔지 저걸 켜야 될 것 같죠. 뭔가 왼쪽에 보이는 톱니바퀴는 또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새벽까지 5시간이라는데 또 5시간 동안 아마 버티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압축키가 있는데 이 압축키를 이제 두 개를 켜주시고요.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마 저 압축키는 저의 게임 게임 경력 23년. 저의 이제 눈으로 봐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총알을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악주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이제 괴물들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막기고요. 괴물들의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인데 위치를 다 안다고요. 아, 저가 약간 이제 순간기억 능력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200번 정도 보면 기억 다 합니다, 보통. 얘 오면 이제 처음에는 잡몹이 계속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왠지 그렇게 생겼죠. 계속 살아날 것처럼 짜파게티. 그래가지고 저 잡몹들이 살아나니까 살아나기 전까지, 살아나지 않을 때까지는 도망 다니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뭔가 제 경험을 얻었는데 이 보스전을 하는 잡몹 처리는 좀 일찍 해야 된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몹 처리를 할 때가 아니야. 밀어. 일단 지금 1단계 때 얘네들은 되게 느려요. 느리고 데미지도 약해.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애들 데미지가 세지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500원 그리고 1500원을 먼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서현님 어서오세요. 일단 여기서 500 톱니바퀴 모았고, 일단 혹시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꺼져. 쓰러져서까지 내 앞길을 막냐. 좋아요. 일단은 1500원을 먼저 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은 1500원을 버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일단 아까 보니까 그 1500원 벌면 그 부식이 나오잖아요. 딱 지금 1500원 벌었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들어와. 네, 트랩 설치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몰아서 죽일 거기 때문에. 튀어!
여기서 빠르게 부식 용액 하나 사주시고 여기 말고 이쪽을 뚫으러 갈게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저쪽 문 이쪽으로 가면 루트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게 막히는 길이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괴물이 또 나와요. 정말 좋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좋은 점은 이 뭐냐 저 톱니바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고요. 괴물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 선생님이 잘 가요. 네 마리 친구. 이제 모든 적을 물리치십시오 라는 문구가 떴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적을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압축기가 40초 후에 멈춘다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아 싱크가 안 맞아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 100명. 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예, 템 먹고 이제 쟤들 한 방에 최대한의 손실로 다 죽이기 위해서는 야이 거기 같은 놈아 기다렸다가 지금이지. 가라 기간 단초. 넌 내가 끝내 주려 했지만 봐줬다. 네, 이런 식으로 600원이라는 거금이 생겼네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이. 한 마리가 더 안 나오네요. 나이스. 난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430원을 더 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돈을 모을 겁니다. 잠시만. 근데 나 사사 MG를 줬네. 웰 쓰는 게 낫지. 아니구나. 사사 MG가 300원이나 하네. 돈이 비싼 템이네. 속도 업그레이드. 탄탄총은 무조건 버튼 용도를 갖고 있고. 혹시 모르니 좋아요. 프사 본인이겠지. 왜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까? 멘팔가포리님. 아 패드요. 이게 패드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안 어지럽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압축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칼하고 구급량만 업그레이드해서 소드마스터로 살아나는 거 어렵나요? 제가 이제 꿈에서 원콤에 죽었어요. 마지막 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정님 어서오세요. 이게 칼로는 모르겠다. 나도 아직 시도는 안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규님 어서오세요. 티어! 보통 이거는 깨는 시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 깨기가 힘든 거지. 이게 버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보스 죽이는 거 말고 잠모 처리하는 거 말고는 저기 버티는 시간 똑같습니다. 빨리 2,500원을 지금 모아야 돼요, 제가. 마우스 오면 끝장났지 쟤네 아주 그냥. 저거 헤드 충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헤드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헤드를 안 맞추고 몸샷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은 즉 제가 헤드를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아 말고 조엔딩도 봤습니다. 그 2시간 컷한 게 미아엔딩이고요. 2시간 40분 컷한 게 조엔딩이고요. 아, 이게 PC가 아직 DLC가 안 나왔어. 너무 아쉬운 사실이죠. 너무 아쉽네. 사방이적이야. 이래서 샷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포위 당하면 죽는단 말이야. 대결 물리치십시오.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아빠! 니 머리 한 방! 튀어! 어차피 제 잡으면 분명히 초기 해줄 거란 말이지. 아야! 아이! 니키! 내가 지금 아 잠시만 잠시만 아유 쏘는 동안 막기가 안 되네. 킬 눌렀구만. 포탑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 아유 깜짝이야!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유 우리 아버님이 아유 각대형님 아유 각용대님 감사합니다. 피신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재미없어요 아빠. 아니 벌써 저기까지 왔어? 나 지금 바로 풀인데. 이게 어려움 난이도의 아빠의 이동 속도입니다. 지금 권총을 쓰는 건 너무 아깝다. 아유. 어? 총알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좋았어, 게이드. 좋았어, 여기서 이제 일부러 제가 지금 그걸 업그레이드 안 한 이유가 일단 지금은 잭이 나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안 한 거고요. 여기서는 압축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일단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산탄총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헤라 업그레이드.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부자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꼭 깬다 진짜. 최윤호님 어서오세요. 라면 먹고 가자님 어서와요. 여기가 아니잖아. 하나님, 하나님, 일단 잭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원콤을 당할 일은 없고. 이거 내가 반대편 가서 열어야 될 텐데. 그래, 저거 열어놔야 돼. 작건 총알보다 와이어 설치가 더 싸기, 싸기 때문에. 재작년도 업그레이드하면 개좋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50 여기죠?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지 내가 아무리 한바퀴 돌아도 막히는 곳이 없어. 1340원. 이제 160원만 더 했으면 되지. 아니요, 1시간 뒤까지도 아니고 이거 한 20분이면 엔딩 볼걸요? 아, 유튜브 후원 생겼더라고요. 1350원! 난 부자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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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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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른쪽에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요.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완벽해. 매그늄 쟤네한테 써서 뭐해? 걔한테 써야지, 아빠한테. 300원. 하나님! 하! 역시 빌던이 이루어졌어. 자, 네 머리 한 번. 좋아. 내가 보기에는 포탑은 여기가 효율이 제일 좋아. 아하, 난 이 옆에 붙어 있을 거야, 포탑아. 넌 너무 좋아. 날 항상 지켜주지.
하! 파이어! 그러게 지금 4시에서 지금 죽어가지고 두 번이네. 둘이 같이 죽어라! 그럼 걔네들이 올 텐데. 난 집에 가고 싶어. Me too. 새벽까지 2시간. 피하고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성범님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나는 업그레이드에 모든 걸 쓰겠다. 좋아요. 아하 오른쪽. What is up with this fucking house? 그러니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대님 잘 가요. 둥둥둥 지금은 저 타워가 그리 도움이 안 될 건 분명하지만 타워를 일부러 1단계 빼놨습니다. 이번에도 쟤한테 원컴 당하면 나는 진짜 울지도 몰라.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뒤에 네발 친구. 서재형님 오세요. 이번에는 뭐 깔끔하긴 하네요. 깔끔하긴 한데 깔끔할수록 불안한 거 알죠? 좋았어. 포탑 설치하면서 잘 치고 있다 프리나. 이거 하는 동안은 잠시 게임에 멈추니까 그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좋았어. 여기서만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게 말하기 무섭게. 아직 안 죽었어. 아, 우리 쿠쿠다스님! 만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리가또.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1000명이나 보고 계시는데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꼭 안목 깨고 나는 바이오하자드 애단 그거 하기 전까지는 다른 게임 좀 하자. 나 진짜 방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임이 엄청 많은데 요즘 못하고 있어. 450원. 한 마리, 두 마리, 너무 적어. 실크 많으니까 괜히야. 좀 더 없어? 좀 더? 두 마리 너무 부족한데. 아 이거 쓰기 너무 아까운데. 저쪽으로 와서 최대한 모든 애들을 다 모아볼까? 아유 우리 또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괴물 처리하시느라 오늘도 고생하시는 프리님께 소소한 감사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두 마리한테라도 쓰자. 들어와 돌려깎기. 바다랄루 승격 키보치. 하, 내 칼은 모든 걸 깨뜨려 버리지. 두 마리 너무 많아! 넌 페이크다 이 새끼야! 어! 하지만 네 마리 많아. 이건 진심이야. 네 마리도 아니었어. 와, 쟤 진짜 무빙 진짜. 와, 저게 더 안 죽어가지고 골 잡게 됐네. 500원이나 쟤한테 쓰기 너무 아까운데. 아, 돈 아꼈네요. 돈 아꼈군. 역시 올 길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패드로 에임이 안 된다면 이런 얍삽한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설마 돼지가 나올 텐가? 역시나. 돼지라. 와, 잠시만! 아, 잘못 썼어. 소지 품에 아드레날린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하면 다시 한번 부활하면 진행 요리를 시작하고 계속 플레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안녕 되지? 안녕. 아, 나 아드레날린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저 돼지는 포탑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500원이면 진짜 쓸만한 사치다. 야, 내가 그렇게 양쪽으로 오는 거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으로 조금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냐? 진짜? 이 돼지야? 제가 웬만하면 돼지한테 돼지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얘는 아주 양심부터 돼지야, 양심부터. 또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 거 봐봐. 저거 진짜 내가 더 빠르다! 치워. 총 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못하나. 와, 저거 저렇게 피하니 좀 너무하지 않냐? 근데 100원. 큰일났다. 들어와 돼지들아. 죽어! 죽어! It's almost morning. Keep it together. 소인에게는 아직 아드레날린이 남아있습니다. 좋아 가자! Let's go, let's go! 구급량 4개나 있어. 필요 없어. 산탄총. 그래, 이건 필요할 수도 있어. 재장전 속도. 필요 없어. 기간단총. 아, 여기서 빠르게. 이거를.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소드마스터 포기하고 이게 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벌리고 힐링하고 When I'm done, I'm gonna burn this fucking house down. 나 이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잡몹 처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잡몹 처리 안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잠 있잖아요. 또 이거 깨는 거 보면서 자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제목 하나 바치겠습니다. 최소 공성전.
이런 거 터지면 안 터지냐? 들어와. 들어와! 아유, 아유, 아유. 니가 괴물 주제에 그렇게 무빙을 밟으면 쓰나? 내 몹시 당황스럽군. 이번엔 내가 일부러 이번에는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100%면 8발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좋았어요. 한번 가지고 영원한 가죽이야. 딴 거 몰라요 아빠. 제가 아빠 머리에 총알을 하나 꼭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봐요 아빠. 좋았습니다. 이렇게 부자 대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대결 질 수 없지. 일단 우리 아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 아빠는 좀 느리죠. I'm coming. 빠른 파밍. 돈은 엄청 많이 모였을 거야. 750원 충분하지. 1500원 충분하지. 1500원. 아유 젠장 패드. 아들레날레 일단 사고 사라니까. 이건 충분한 것 같아.
야! 이건 피가 달았을 거야. 내가 지금 피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이지만. 죽었어? 죽었어? 프리덤! 깼습니다, 여러분들! 야하! 어렵지 않습니다. 캬,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악몽 바이오하자드 7 플레이스테이션 4 패드로 예, 클리어 했고요. 그러네요. 점수 16,016만이군요. 이제 회전톱 얻었다. 아, 저 다음에 하면 회전톱을 이제 맞다해도 가능하네요. 막 이러면서. 예,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거는 바로 편집해서 바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